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방송은 중립기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데요. 아마 중립기사, 제 방송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처음 들어보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저도 어디서 중립기사라는 말을 듣고 옮겨서 방송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서 방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중립기사는 보통 이제 찬성하고 반대하는 양쪽의 뚜렷한 그 속에서 중립적 위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쓰는 것을 말하는데요. 이 중립기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우호적이다.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우리 이야기다. 우리 편이다. 이렇게까지 볼 수도 있는 겁니다. 중립적에 있을 때에 뭐 완전한 찬성, 완전한 반대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. 완전한 반대는 그렇게 보면 이제 뭐 안티나 또 이렇게 좀 악의적인 이런 것이고, 완전한 찬성은 말하자면 이제 팬덤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런 경우에 찬성과 반대가 형성되는데, 중립지역에 있는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 기자 입장에서 일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이 사건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. 그런데 이 중립적인 이런 것에도 나름의 이제 관점이 있고 그 안에 담겨진 어떤 방향성이 있게 되죠.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. 스포츠 경향에 이제 이선명 기자의 이 기사를 가지고 제가 얘기할 건데요. 스포츠 경향 이선명 기자의 기사를 제가 더보기와 고정 댓글란에 링크로 걸어 드릴 테니까 이 방송 해설을 들으신 다음에 보시면 공감이 되실 겁니다. 자, 스포츠 경향 이선명 기자의 이 기사 제목을 읽어 드릴게요. 김호중 용서받을 수 있을까? 항소 뒤 쏟아진 목소리. 자,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. 김호중 용서받을 수 있을까? 항소 뒤 쏟아진 목소리. 우선 이제 이 스포츠 경향 이선명 기자의 이 중립 기사, 우리가 그냥 냉철하게 보면 우리 편 기사 아니다. 그다음에 좀 넓게 보면 우리 편 기사다.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이 중립 기사인데, 우선 이 제목을 왜 제가 중립 기사 또는 우호적인 기사로 분류를 하냐면 제목에 불편한 게 없습니다. 다른 기사들 다 보시면 김호중 앞에 뭐가 항상 붙어요. 뭐 음주가 붙거나 뺑소니가 붙거나 뭐가 붙거나 이렇게 하면서 또는 뒤에 붙거나, 그런데 이 제목은 오히려 용서라는 개념을 딱 붙이면서 시각화하면서 김호중 용서받을 수 있을까? 항소 뒤 쏟아진 목소리 이렇게 하면서 용서를 덧붙인 겁니다. 뭐 이제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떤 분들은 또 아직 감정이 이제 해소되지 않은 분들은 김호중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 말은 용서하면 안 된다 이런 뭐 의미로 또 감정으로 이제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, 이 제목의 의미 김호중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 말은 좀 더 용서라는 긍정 포인트에 딱 초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중립 기사로 보는 또는 이 중립기사가 우호적인 기사로 보일 수도 있다고 판정하는 첫 번째 근거는 제목에서 부정적이거나 불필요하거나 때로는 이미지의 오명을 씌우는 이런 게 전혀 없이 제목 자체가 순하면서 긍정적이면서 또 용서라는 아주 좋은 개념을 덧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뿐만 아니라 기사에 이제 이 기사를 다룰 때 중립기사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기사의 팩트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불편할 수 있지만, 이 기사에는 깨알 유익 정보가 있습니다. 깨알 유익 정보 읽어보면 특히 중후반에 아주 도움이 될 만한, 또 이런 기사가 아니면 이런 내용을 누가 전달합니까? 그래서 정보 전달, 깨알 유익의 어떤 정보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객관적 또는 중립기사, 때로는 이 중립기사가 우리 쪽에서 볼 때 우호적이다,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요. 나아가서 팬들의 목소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팬들의 목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팬들이 이제 제목에 김호중 이름을 써서 뭐 김호중법
또는 이렇게 등등등 김호중 방지법 이렇게 쓰는 것은 인권 침해고 오명이다,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등등의 이런 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거나 또 팬들의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이것이 이 기사에 들어가 있는데, 이런 중립적 기사가 아니면, 중립적 기사라는 말은 양쪽을 다 다루는 겁니다. 한쪽만 다뤄주는 게 아니고 양쪽만 다 다루는 것. 양쪽만 다루면서 기존에 이제 말하자면 사건의 팩트와 관련된 것들은 잘 아니까 쓱 다뤘을 때 별 의미 없는 거고, 새로운 의미에서 찬성하는 쪽에, 즉 팬들 쪽의 목소리를 새로 담아줄 때 이게 이제 신선하고 이게 이 전달하는 것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데요.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이 중립 기사다, 우호적인 기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자,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의 의견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노종원 변호사라든지 등등의 이런 변호사들의 의견을 딱 개진하면서 김호중 가수의 형량이 중하다라는 이 내용을, 또 어떤 필요한 정보 전달을 변호사들의 이 목소리를 실어줌으로써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요.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기사들 보면 제목이 다 안 좋아요. 그리고 기사 내용도 다 안 좋아요. 그리고 뭐 변호사들의 의견인 이제 형량이 너무 중하다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스포츠 경향의 이선명 기자의 기사를 제가 중립기사인데 이런 중립기사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중립기사는 이제 우호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경우에 따라서 좋은 기사로 분류할 수도 있겠고요. 중립기사는 그래서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. 자, 아직도 이제 뭐 이 스포츠 경향 이선명 기자가 그 전에 이제 안 좋은 기사를 이제 내보냈었기 때문에 그게 워낙 이제 강렬하니까 안 좋은 생각들을 이제 가질 수도 있으실 텐데요. 제가 이전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바닥에선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. 즉 과거에 잘못 썼으면 그때 나쁜 거고 지금 잘 썼으면 지금 좋은 겁니다. 지금 잘 썼는데 내일 나쁘게 썼으면 내일 나쁜 겁니다. 그래서 건별로, 사안별로 그때그때 다르게 욕할 건 욕하고 칭찬할 건 칭찬하고, 자, 이게 아주 이 팬으로서 이성적인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뿐만 아니라 나쁠 때 내가 그냥 속으로만 아니면 나 혼자서만 댓글에서만 이렇게 뭐라고 하고 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쁘다고 생각되면 메일로 보내서 항의를 하는데, 항의도 이성적으로 정당하게 이렇게 항의를 그냥 막 파도가 밀려가듯이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 아마 그런 분들은 어떨까요? 좋은 기사를 쓰거나 적어도 나쁜 기사를 안 쓸 겁니다. 그것이 이제 제가 볼 때 스포츠 경향 이선명 기자를 통한 샘플링이 아닐까, 견본이 아닐까, 이런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. 자, 오늘 중립기사에 대한 내용을 방송해드렸는데요. 공감하셨으리라 생각되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